이렇게 해서 또 우리 달달한 이야기도 살짝 한번 해볼까요? 그러죠. 예, 달달한 이야기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예. 전화통화로 이렇게 그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옆에서 거드신 거죠. 이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아, 내가 맞다고 막 그렇게 우기시는 그 모습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나이 드신 두 분이 어쩜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두분다 60 넘으셨죠? 아니, 그 사람은 아직 아, 사모님은 아직. 50대 말이고. 네, 너무 알콩달콩 막 전화기 너머로 아, 두 분이 자가격리 중이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듣기에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아까 약간 좀 싸한 현장을 아, 그래요? 목격해가지고. 항상 그런 건 네, 아니군요. 그렇죠. 다행히 정상이죠. 제가 주로 저줍니다. 아, 사모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그 여동생이 또 친구가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제 누구 만나고 있어? 그래. 그래서 아, 그거 없다고. 아주 좋은 자매를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첫 번에 봤을 때 아주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예뻐가지고 미인이셔가지고 어이, 저런 여자는 나하고 나를 안 좋아할 텐데. 네. 그뭐 연예인 얼굴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마음도 씨도 착실하고 저에 대한 이해력을 참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인이셨냐면요. 제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오 대표 신혜라 씨를 아냐. 진짜요? 그래서 아, 신혜라 씨가 아니라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사모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신혜라 씨라고. 닮았나? 사모님 잠깐 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오시라고 닮은 할까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뭐 머리가 뭐 정말 미인이세요. 네, 네, 정말 진짜 미인이세요. 미인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영어로 말한다면 lucky gu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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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혼을 준비하면서 네. 하던 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딸을 입양하고 딸을 낳으면 아들을 입양하자. 아. 네, 그런 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딸을 낳는데 그래서 아들을 입양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의 이 사람은 입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각도 없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입양에 거듭난 사람이야. 아, 그러게요. 막 거의 막 전도사지. 네, 근데 이제는 네. 저를 이제 능가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입양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네,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키우기 힘든 그런 뭐라 아동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키우기 힘든 그런 부모님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네, 같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미국에서 네네. 이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녀분이 지금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우리가 셋을 딸을 셋 낳고 아들 둘을 입양했어요. 자녀분이 다섯이니까 네, 다섯을 키우면서 얼마나 노하우가 많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네. 아마 여기 가슴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또 더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하고 나누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네. 정말 네. 살아 경험에서 나오는 네. 좋은 말들이니까 네. 네.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네, 네. 아주 많은 도움. 정말 럭키가이시네요. 네, 저는 네. 뭐 저희 남편만 럭키가인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원주 럭키가이가 계시네요. 제 와이프가 없으면 네. 제가 여기까지 못 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네, 내조 없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네. 하시겠어요. 네. 제가 제 아내를 칭찬을 많이 네. 해요. 네. 특히 교회 가서. 네. 근데 거기 장로들이 저보고 아 스티브 모리슨 팔불출을 막 그렇게 저를 갖다 놀래요. 네. 그러면 저는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요.
I am proud to be Purple Tour. 그래서 Purple Tour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해.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냥 미국에서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그래서 거기서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셔서 많은 또 입양을 홍보하겠다고 한국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99년인가요? 그때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그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원래 아기 때부터 품었던 마음이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 늘 아마 제가 고아원에서 살아서 그래서 생긴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런 응답이었고 한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요. 그리고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하고 헤어지게 그리고 길거리에서 살면서 또 고아원에 들어가서 산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컸는데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산업 개발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큰 축복을 누리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게 수년 동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슴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연이 아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많은 불행은 있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네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너는 한국의 아이들이 그런 너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직도 많은데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런 아주 메시지를 진하게 받아가지고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 아,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과정을 내가 겪었구나 하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입양을 갔기 때문에 입양이 포커스고 또 입양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원에 혹시 벌어지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두고두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공개 입양을 이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6만 명의 국내 입양인이 입양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근데 입양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거야. 입양 기관들도 있었지만 입양 알선에만 신경 썼지 입양 홍보에 입양 문화를 바꾸는 그런 데는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한 게 공개 입양이라는 것을 앞에다 전제를 두셨어요. 근데 왜 공개 입양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입양하면 이제 일반 한국분들의 인식은 입양은 부끄럽다, 두렵다, 창피하다. 그게였기 때문에 입양을 숨겼어요.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양 문화가 발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한 거는 공개 입양으로 하자. 뭐냐면 우리의 자신의 입양 생활 또 입양된 아이들의 모습을 이웃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용기를 얻고 또 입양을 할 거다. 도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입양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양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함께하게 되었고 99년대 한국 입양 홍보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